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갑니다. 진짜 오랜만인데, 남편은 오늘 일이 있어서, 저 혼자 가기 때문에 스카이트렌을 타고 갈 거거든요. 아침은 아주 간단하게 먹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가면 엄마 아빠랑 그리고 조카랑 그리고 시누이가 맞나? 저의 동생의 와이프랑 같이 밖에 날씨가 좋아서 산책도 좀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나슬 파워 매트 리브 피그먼트 라이트 마이 파이어라는 색상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좀안 지워지고 안 묻어나는 걸로 마스크를 껴야 되니까. 걸으러 갈 거니까 경동화를 신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이거. 이거. 해바라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네. 아, 그렇게 쫙 펴졌다가 다시 수그러들었어? 우와, 대롱대롱. 대롱대롱. 원숭이처럼 하네. 그러네. 내일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잡시다, 잡시다. 나이트. 가까운 지인이 또 일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1일 알바를 갑니다. 사실 한 이틀 더 갔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가서 열심히 일하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잘 하고 지금 막 집에 도착을 했는데 코에 막 마스크 자국도 있네. 너무 배가 고픈데 떡볶이가 너무 땡겨서 한인마트에 들려가지고 떡볶이 냉동식품으로 나온 거 그런 거 하나 사와서 끓여 먹으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얼려놓은 떡도 있고 어묵도 있고 어제 우려놓은 육수도 있고 라면 사리도 있고 막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그냥 집에 왔어요.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빈손으로 오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후식으로 먹으려고 이 생크림 빵을 사왔습니다. 그날이 다가와서 그런지 맵고 짜고 단 게 엄청 땡기고 있어요. 그리고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내려가지고 스카이트레인역에서 어떤 작은 가게에 마스크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거는 어린이용, 유아용 마스크인데 일반 어른들이 쓰는 거를 쓰니까 좀 커가지고 어린이용이 보이길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 50장짜리 하나 사왔습니다. 짠 걸 먹을 거기 때문에 호박즙을 하나 먹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야채라도 안 먹는데 단백질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후식으로 생크림빵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라면 사리는 뺐습니다. 맛있어. 이것도 라스의 업보입니다. 틀려. 잘 먹었습니다. 이 빵을 좀 먹어야 되겠다. 맛있겠죠. 실제로 막상 만나보면 그러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이만 먹고 선배가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조용하던 분이 떡이 이렇게 밝더라고. 완전 맛있어요. 신수율 씨는 우리 아빠는 너무 다 강탈 설거지를 마치고 이렇게 화장대 앞에 왔습니다. 라디오스타를 보다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져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어저께 올리브영에서 도착한 몇 가지 제품들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씻으려고요. 에스트라 에이시카 스트레스 릴리프 크림 에센스 요거를 구입을 해서 어제 밤이랑 그리고 오늘 아침에 써봤는데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계속 뭐가 나고 막 그래서 피부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써보고 싶어서 요거를 구입을 해봤어요. 이런 패키지에 들어있었는데 민감 트러블 특화 진정에서 민트 시카래요. 진정용으로 미니 사이즈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는 트리트먼트 크림 해가지고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좀 트러블 난 곳에 집중적으로 바를 수 있는 그런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들어있었고요. 아비브 어성초 시트 마스크인데 3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주문을 했거든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랩 바이 블랑두 올리고 히알루론산 토너. 진짜 요즘에는
피부 진정에 도움되는 그런 제품들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크림이랑 화장솜 증정용으로 같이 들어있는 요 세트 구입을 했고, 이거는 에클라두 오일프리 선크림인데 예전에 보내주셔서 한번 써봤었는데 너무 잘 썼어가지고 다 쓰고 다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킨케어 위주로 구매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요 롬앤의 블루베리 칩 블러셔도 이렇게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열어볼까 이거? 이런 색상입니다. 엄청 입자가 고운가 봐요. 엄청 부드럽네요. 흰기 많이 도는 핑크 딸기 우유 색깔 같은 색상이 잘 안 잡히네요. 나중에 또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시간은 이른 저녁 8시밖에 안 됐는데 적어도 10시는 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금방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저희는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스페니쉬 뱅크에 가려고 합니다. 몸보신하는 날이라 그래서 오빠는 몸보신을 캡터스 클럽 햄버거로 하시거든요. 피니버거거든? 피니버거를 픽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티셔츠 입고,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치마예요. 예쁘죠?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저는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오빠가 음식을 픽업하러 레스토랑에 잠시 들어갔어요. 날씨가 되게 따뜻하고 지금 좋은데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이제 완전 가을 날씨가 될 것 같아가지고 더 추워지기 전에 선셋도 보고 햇빛 좀 쬐려고 갑니다. 요즘에 보라색에 푹 빠져있어요. 색깔 이쁘죠? 맛있는 냄새나. The burger with truffle fries. 가져와서 다행이네. 내 거는 추나 포켓볼, 나는 피니버거랑 프라이즈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폴라로이드 가져왔지. 웬 폴라로이드? 하나 둘 셋. 아, 플래시 안 터졌네. 아, yours look good too. 추나, 양상추, 아보카도, 망고, 콩, 오이 이렇게. 위에 밥도 들어있어요. 밥. 맛있어? 먹었습니다. 배불러? 장난 아니야. 엄청 배불러. 계속 먹을 수 있어. 근데. 그냥 안 많아 보였는데 엄청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폴라로이드 어디 갔어? 얼굴이 엄청 허옇게 나왔어. 오늘의 립은 이렇게 편할 수가. 샬렛 틸버리 가자. 스톤드 로즈입니다. 스톤드 로즈. 오빠 어디 가? 저기 바닷가. 따뜻하다. 지금 너무 좋아. 저기 가면 더 따뜻해. 그래? 모래사장으로 왔습니다. 이거 둘래?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오빠가 트라이팟을 세워놓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갑니다. 여름이 끝나가긴 하나가 해지니까 엄청 춥네요.
갔다 올게. 문 잠궈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장을 좀 보러 다녀야 되는 날이거든요. 내일 저희 동서죠. 오빠의 동생의 와이프가 내일 출산을 합니다. 병원이 되게 저희 집이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딱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병원 음식이 또 어떨지 모르고 해서 저는 먹을 거를 좀 해다 주려고 하거든요. 출산하고 나서 산모한테 좋은 음식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재료들 리스트를 좀 정리해가지고 일단 장을 보러 좀 다닐 것 같습니다. 저 메뉴를 미역국이랑 표고버섯죽이 좋다고 그래서 표고버섯죽이랑 호박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붓기에 좋으니까 호박죽도 사면 좋을 것 같고 소고기. 저는 아롱사태에 들어간 미역국이 맛있더라고요. 미역. 계란말이를 좀 해야겠다. 계란말이. 표고버섯죽에 표고버섯. 호박. 두부도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 두부. 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리스트를 정리했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사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저는 장을 보고 들어와서 좀 쉬다가 이제 편집도 좀 하고 그러다가 2차로 또 장을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먹을 게 떨어져서 아침거리들을 좀 사러 한 번 더 장을 보러 좀 이따 갈 것 같습니다. 히비스커스 들어있는 차인데 처음에는 붓기 빼는데 좋다 그래서 했는데 향도 좋아서 잘 마시고 있습니다. 옷장 정리했던 브이로그를 편집하고 있어요. 저는 편집을 계속 하다가 오빠가 잠시 촬영을 하러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잠시 책상에서 좀 일어나가지고 탑을 얹혀놓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오빠가 짧은 촬영을 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한 1시간 있으면 들어올 거거든요. 오빠 일 끝나고 들어오면 같이 저녁을 먹고. 이쁘다. 손님이 플라워샵 하는 사람인데. 아 맞다 맞다. 이쁘다. 밥 먹자. 제육볶음, 엄마가 준 곰국, 그 야채. 밥을 이렇게 다 먹고 요거를 살짝 치워놓고 저희는 가까운 공원까지만 산책을 갔다 오려고요. 뭐야? 또 먹는 거야? 두 개 사 먹으라며. 싹쓸이. 배불러. 잘 먹었다. 아주 잘 먹었어. 산책 갔다가 2차 장 보는 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랍신을 먹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산책은 아이스크림으로 끝났다. Yeah. My favorite. 집에 들어와서 장 본 거를 살짝 정리를 했고요. 얘네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생화랑 생화 아닌 걸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저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들어가지고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라이 플라워가 예쁜 것들이 많아서 정리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생화는 너무 시들시들해서 못 살렸고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만 세 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쁘죠? 책상에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제일 큰 거는 이렇게 식탁 위에 하나를 뒀고요. 얘는 이렇게 화장실에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를 마저 마무리를 하고 설거지도 하고 씻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금방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굿나잇. 미역국이랑 혹시 밥을 못 먹을까봐 표고 버섯죽도 이렇게 끓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미역국 건더기를 여기다 담고 국물은 여기다 따로 넣었어요. 야채죽, 밥, 계란말이, 호박즙, 소출이 와서 빨리 출동을 해야 합니다. 가자. 축하해. 너와 임산부를 위해. 수고했어. 진짜. 들어가서 밥부터 먹어. 밥 먹어, 밥. 쉬어. 오늘도 저녁 배달을 갑니다. 과자까지 챙겨서.